인체에 해로운 답이 기준치의 160배 넘게 검출된 중국산 킥보드 등 32개 유아 어린이 제품에 리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유아보행기, 유아변기, 스케이트보드, 아동복 등 549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2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. 이들 제품에서는 언어장애와 뇌기능 손상, 피부염 등을 유발하는 납성분이 안전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소이온농도가 높아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도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 매장에서 팔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.